단 한 가지를 잘하면은 쇼핑몰 운영을 보다 쉽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요. 그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안녕하세요. 쇼핑몰 운영 10년차가 되는 탱클리입니다. 그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판매 아이템입니다. 제가 쇼핑몰을 창업을 하고 초반에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플리마켓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. 플리마켓이라고 하면 대부분 비용을 지불하고 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허가되지 않은, 단속이 되면은 물건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곳에서 처음 플리마켓을 시작을 했었습니다. 정말 쇼핑몰 지금까지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때 배운 경험들, 교훈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.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팔찌를 판매를 하는데 너무 판매가 되지 않고 제 바로 맞은편에서 양말이랑 선글라스를 판매하시고 있었거든요. 근데 정말 많은 손님들이 방문을 하고 구매를 하더라고요. 아, 그래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이 팔찌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바로 선글라스를 한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. 선글라스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도매 시장을 찾게 됐고요. 그 도매 시장에서 물건을 좀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. 제가 판매하던 장소에서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건 상도상 좀 예의가 아니니까요. 저는 그 선글라스를 갖고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분명 제가 본 그분은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. 분명히 품목이 똑같은데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판매가 하나도 되지 않더라고요. 왜일까요? 저는 그 선글라스들을 뭐 선물도 주고 할인가로 판매를 했는데 아직도 재고가 남아있습니다. 다시 저는 제가 예전에 팔찌를 판매하던 장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. 선글라스는 판매하지 못하고 제가 판매하던 팔찌 상품을 갖고 다시 돌아갔는데요. 이번에는 전략을 좀 다르게 세웠습니다. 내가 물건을 진열하고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꽤 깁니다. 여러분들도 종종 플리마켓을 하는 곳에 방문을 해보셨을 텐데요. 그 긴 시간을 핸드폰을 보거나 뭐 개인적인 시간을 뭐 독서를 하거나 이렇게 보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앞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떻게 상품을 진열하고 손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,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갑을 여는 고객은 어떤 분인지를 좀 유심하게 관찰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리고 제가 선글라스를 사입을 했다 보니까 저분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갖고 물건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지 전략을 알 수도 있었고요. 나중에는 조금 친해져서 그분이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좀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. 그렇게 제가 배운 과정들에 대해서 좀 겸손한 마음으로 다 받아들였고요. 그 전략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많은 매대들 중에 제가 좀 많이 판매가 되는, 좀 가장 많이 사람이 붐비는 장소가 됐더라고요.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? 아이템 선정은 정말 중요합니다. 내가 아이템을 못 정하겠으면 다른 사람이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사이트 안에서도 볼 수도 있고, 저처럼 플리마켓을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한다면 다른 분은 어떻게 판매하는지 직접적으로 보고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아이템 선정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내가 이 아이템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,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매가 되냐 되지 않느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. 정 판매 아이템을 정하는 게 어렵다 생각이 드시면 내가 어떤 품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, 그리고 내가 오늘 산 물건이 뭔지를 보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매 결정까지 이루게 됐는지를 보신 다음에 아이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겠다, 어떤 전략을 세워서 진행을 하겠다, 이 부분을 너무 확고하게 가져가지 마시고요. 내가 정한 아이템 또는 내가 세운 전략이 틀릴 수도 있다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아이템이건 전략인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직접적으로 온라인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. 저는 뭐 네이버, 쿠팡, 아이디어스, 위메프 다양한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. 한 개 아이템을 봤을 때 분명 네이버에서는 한 개도 안 팔린 상품인데 카카오에서는 인기 상품이 돼서 많은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상품이 있어요. 그런데 반대로 카카오에서는 팔리지 않는데 네이버에서는 또 많이 팔리는 상품이 있고요. 각 상황마다 내가 어떤 아이템을 정할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세울지가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남의 떡이 좀 커 보일 수 있습니다. 내가 파는 상품은 이건데 다른 사람이 파는 상품은 저거라서 저 이유 때문에 잘 팔리는구나,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이런 전체적인 다른 상황들에 흔들리지 말고 나의 상황을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.
뭐 혹시나 지금 쇼핑몰을 창업을 고민하시는 부분에서 아이템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 아이템이 잘못된 게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번 영상을 준비했고요.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아이템 선정에 그리고 판매 전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